오늘 여러분들한테 프롬프트 앱을 소개할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일단 먼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키네 식구들. 우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앱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시면서 프롬프트 쓰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저는 제 앞에 방금 써놓은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소 때랑 틀리게 읽으면서 하니까 상당히 좋네요. 우선 오늘 프롬프트 앱을 소개하기에 앞서 같이 소개할 장비도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삼각대인 롤리팟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이 릴리풋이라고 하는 아, 이 롤리팟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인 롤리팟 H 삼각대를 소개합니다. 지금 제 앞에 설치를 해놓고 화면을 쳐다보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찍고 있어요. 이 롤리팟 H 스탠드는요, 최소 54cm에서 최대 2m까지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키가 2m 좀안 되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가겠죠? 최대 하중은 2.5kg까지 장착이 되는데요. 2.5kg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 뭐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는 어느 정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600g으로 되어 있고, 딱 접었을 때 50cm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가지기에는 상당히 가볍고 실용적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조명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옆에를 보시면 우산꽂이 같이 되어 있는데,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스트로브 촬영할 때 우산꽂이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스파이크가 숨겨져서 거친 노면에도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간단한 조명부터 카메라까지 여러 삼각대를 챙겨 다니는 것보다 이 실내용, 야외용으로 가볍게 촬영할 때에는 아무래도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한 롤리팟 H 삼각대 한두 개 정도는 소장하면서 가지고 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읽는 이유는 오늘 소개하는 앱이 삼각대가 아니라 바로 빅뷰라는 앱입니다. 애드립 쳐야지. 내가 말이 더 빨라요. 이그 앱은요, 프롬프트 앱이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사전에 작성한 다음에 빅뷰에 스크립트를 불러오거나 직접 작성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위로 쭉 스크롤되면서 전면 카메라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본들을 아이 컨택트하면서 말하기가 참 쉬워지겠죠. 제가 맨날 대본 없이 했는데 오늘은 장난이죠? 제가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뜻인지 한번 봐야겠죠? Hello, I'm Wookie. The app that we are introducing today a huge part of YouTube. I'm Wookie. 뭐야 이거? It's a prompt and a blur app. If you write a script or the best, you can set up a tripod. Look at the front, look at the screen, talk and record. I have it. Actually, I couldn't buy the prompt because it was expensive. But this app is always a script for you. It's a great app if you fake yourself and use it in the purse. In purse. Isn't it amazing that you? Isn't it amazing that you can reading in English? 네. 여러분들이 크로마 앞에서나 화면이 잘 보이는 그 어디에서도 이 앱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참 기가 막히는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나온 아이패드 미니를 활용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좀더큰 화면으로 텍스트를 읽는 게 아무래도 더 편리하겠죠? 인앱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1년 쓰는데 73,000원,
그리고 한 달 쓰는 데는 12,000원인데요. 결제를 하게 되면은 크로마키 기능 그리고 워터마크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 자체만으로도 FHD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때까지 무료로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무료로 갖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제목을 작성한 후에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진행하는 건데, 오늘 저처럼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미리 써놓고 이거대로 지금 전면 카메라를 활용하시면은 뭐 사용하기도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BIGVU 영어로 검색하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키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려고 읽으면서 하니까 감정도 없고 참 뭐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프롬프트를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안 쓰지만 앞으로는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리뷰나 정확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뷰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